안녕하세요. 지금 여기서 보면 지금 모두가 다 웃고 있어 지금. 빨리 할 게 뭐 있어? 우리가 근데? 빨리 가기만을 바라고 있어 지금. 너무나 행복해 보이는데. 이철아. 이럴 때 놀아야지. 이철아. 기분 너무 좋아 보여. 조금만 좀 다운해. 톤 다운하라고. 대장질하는 거 봐. 경훈이. 경훈이. 아무도 없으니까 김영철이 대장질해. 경훈이가 지적했어 그래서. 아무도 사장을 없으면 대장이지. 어. 네. 출발하실까요? 너무... 출발할까요? 네 출발. 여러분 안녕. 재밌게 노세요. 빨리 잘하시고요. 안녕. 들어가요. 들어가 노세요. 우리는 야 이거 몸이 너무. 야 대장질 웃기다. 대장질 한 번도 하지 없네요. 한데. 선생님 근데 여기 섬. 우리나라인데 네. 오른쪽 운전 아니네요? 아 여기는 이제 미국 영이 미국 여기. 미국 아. 다 미국이잖아 형. 형! 아 진짜 형! 미국이잖아 왼쪽 형 앞에 봐! 자연들. 형 앞에 봐! 네. 형 괜찮아. 형 앞에 있는 네. 그 카메라 어. 그거 녹화 안 누른 것 같더라고. 아이 눌렀어. 그럼 다시 취소해달래. 취소할까? 선생님! 네. 나 지금 귀 약간 멍멍해. 나도. 아, 아 진짜? 어 이거 코 이거 한번 해야 돼 이거. 왔었어. 섬 가장 위로 올라가네. 일단 지금 가는 여기? 산이 타포차우, 타포추. 네, 타포추. 난 정글에 가장 해서... 꼭대기가 몇 미터 정도 되는 거예요? 선생님? 꼭대기가 473미터. 아, 진짜 여기 고도 몇에서 시작이에요? 고도 0부터 시작하죠. 0부터 시작하죠. 네. 400이면은 안 높다. 안 높은 아니야, 이게 고도가 높은 데서 시작하는 데가 있고 낮은 데서 시작하는 데가 있고. 한라산이 1900. 그러니까. 그건 0부터가 아니잖아. 아유, 저런 진짜. 아. 아, 나 정글 괜히 온 것 같아. 왜 갑자기 왜 이영자 누나 성대모사 해? 제가 정글을 괜히 선택한 것 같아. 형. 너무 많이 놀려. 형, 여기가 편해. 형, 그러니. 형, 만약 갔어. 저기 갔었잖아? 완전 탈모 걸려 와요. 형은. 와, 진짜 선택 잘했다. 아니, 나 내가 네 번째여서 어쨌든 형 이래도 다 해도 난 하겠더라고. 아, 사이판 이런데 진짜 사랑하는 사람 생기면 한 일주일 정도 있으면 정말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사랑하는 사람이랑은 일주일이 뭐니? 평생이야? 더 있지. 사람 진짜 설레고 사랑하면. 어 근데 영철이 형은 한 번도 그런 경험 못할 거 아니야. 영철이 형은 대자연을 사랑하잖아. 근데 형은 내 여자친구야 여기 내 자연이야. 형 자연도 도망간다. 근데 내가 봤을 때 경훈이도 장가 안 갈 것 같아. 경훈이 갑자기가 야. 이런 애들이. 경훈이 갑자기가 나? 이런 애들이. 아니야 경훈이 같은 애들이 갑자기 이런 애들이. 야 김희철 너도 안 할 것 같아. 안 할 게 너도 못 할 것 같아. 난 결혼할 마음이 없고. 일단 또 어느 순간 꽂히면 하지 이제. 근데 나는 결혼하면은 사이판 여기가 일단 좋은 것 중 하나가 신혼여행. 벌레 없는 게 너무 좋아서 신혼여행이. 하와이도 없으니까 많이 가지 않아? 와 형 창문을 열고 봐야 돼. 어 좋아. 우리가 이것 때문에 날씨가 어두워 보였는데 와 기가 막히게 전화. 야 근데 바람 시원하다. 그리고 참 도로도 참 좋지 않아요? 너무 사이판적인 자연 비포장에 네. 또 전봇대 나무라는 거 아시죠? 저? 어? 어 진짜? 이거 한국에서 보기 힘든 거 옛날에 저희 어렸을 때 다 이 나무였죠. 그러니까 다 좀 친화적이고 좋은데 다만 한 가지 흠이 이제 태풍 불었을 때 전봇대가 쓰러질 염려가 있거든요. 아 이게 나무니까 그럼 바로 수급이 안 되고 들어와야 되니까는 전기가 나가는 게 많죠. 예. 와 진짜 자연 그 자체네요 이 사이판이. 아 그렇죠. 전기도 나가고 또 며칠 있어야 되고 이런 자연도 그렇고. 그러니까 사이판 살면 다른 곳보다 아무래도 삶 자체가 좀 여유가 있거든. 쫓기는 게 없이. 그러다 보니까는 그냥 대충 살기 딱 좋은 것 같아요. 대충 살기. 대충 살기. 아 뭐 계획 잡고 열심히 사는 것보다 여기 환경에 맞게. 그게 제일 좋죠. 스트레스 안 받고. 아 여기 전망대 같은 게 있다요. 그렇죠. 저기 오, 여기 세계 인류의 평화가 이룬 이 어 여기서 형 우리 정글에 지금 전망대 온 거야. 그래. 어 이런 게 있구나. 아 좋다. 와. 와. 야 다 보인다. 공기 한번 쫙 마셔보시고. 와. 야 여기서도 다 보이네. 아 좋다. 어? 가시죠. 당연히 정글 탐사팀. 자 대장. 대장님. 대장님 출발. 주시죠. 자 김영철과 아이들 출발합니다. 가시죠. 난 알아요. 하고 싶은 거 다 해요. 싫음 싫음 알아. 어, 하고 싶은 거 다 해요. 하고 싶은 거 다 해. 자 우리 김영철과 아이들 투어 출발합니다. 와 여러분 지금 오늘 아이들이 기가 바람도 컸어요. 불어가지고 날이 너무 선선하고 너무 좋아요. 진짜 좋은 느낌이다 진짜. 와. 아 시원하다. 야. 왜. 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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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진짜 작다 여기서 보니까. 야, 형. 와, 나가서 저기 가까워세. 우리 다 같이 사진 찍자. 영철이 형, 우리 사진 좀 찍어줘. 아, 네가 찍어. 아니, 우리 셋이 좀 찍어줘. 김영철과 아이들이잖아. 김영철이 나와야지. 셀카로 해라. 주마, 내가 찍어줄게. 아니, 셀카로. 아, 안 돼. 셀카로. 우리가 셀카로. 이렇게 해서 내가 찍을게. 이리 와, 이렇게. 이리 와, 경호라. 아, 뭐 어떻게. 아, 이게. 찍는다? 하나, 둘, 셋. 저희가 전체가 보이네. 자, 대장 앞장서시죠. 아, 대장이 앞장서야. 아, 여기서 대우 받네. 아, 대장이 앞장서야죠. 여기서 대우 받네. 야, 근데 안 꿉꿉하다. 그치, 형? 안 꿉꿉하지? 어. 바람도 불고. 내 미래 와이프에게. 여보, 안녕? 네 남편 김희철이야. 지금 너랑 신혼여행 올 사이판 이곳을 미리 와봤어. 얼른 같이 오자. 나도 사이판으로 신혼여행을 올까 해. 와, 같이 형, 오자. 누구한테나. 아, 여기가 있네. 야, 이거 저기 봐봐. 형, S상이 여기 있네요. 와. 야, 이거 뭐야, 우와, 이거. 미쳤나 봐. 야, 이거 뭐야. 대박 사건. 이게. 우와. 우와. 예수상이 이렇게 딱 있네. 형 거기 써보세요. 오징어상 한번. 오징어상. 예수상. 오징어상. 형 오늘 주인공 같아. 주인공 같아? 아, 야. 우! 야, 영철이 형 신난 게 너무. 와. 야, 너무 시원하다. 바람이 너무 시원하다. 본다. 야, 이거 무슨 세상은 어제와 같고. 다 하세요, 다 형. 형, 원하는 거 다 해. 우리 이따 합쳐지면은. 안 끊을게. 저런 사람을. 그러니까 저런 사람을. 호동이 형과 장훈이 형은. 너무 행복해. 행복가요. 야, 근데 우리. 야, 나 바람이 너무 좋다, 이거. 아, 어, 그래. 그러면 저기는 괌인가? 아니야, 저기는 괌. 야, 괌이 저렇게 가까워? 조상 가깝던데? 괌이면 뭐하러 괌을 따로 여행하니 사이판 가서 배 타고 건너가면 되지. 어, 그럴 수 있는 거 아닌가? 저기 보이는 섬, 저게 괌이죠? 아니, 괌은 눈으로 안 보이고. 안 보여요? 저 앞에 있는 섬은 티니안. 아, 티니안. 네. 저 섬은 사이판에 오셔가지고 경비행기 타고 한 10분 정도 가셔야 되는데. 아, 유명한 섬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게 하나, 저 티니안 섬. 네. 저 섬에서 네. 역사적인 일이 있었어요. 저 섬에서 1945년 8월 6일 새벽 2시에 네. 원자폭탄이 탑재돼가지고 그게 바로 일본 히로시마 나가사키 떨어진 거고요. 아, 저기요. 네. 그래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터진 원자폭탄을 봐죠. 섬에서. 여기도 되게 중요한 요지였나 봐요. 여기도 그러니까 저기 역사를 보면은 그 태평양 전쟁 때 미군들이 저 남쪽에서 사이판을 들어왔고 일본군이 여기 있었고 그래서 일본 미군이 들어와서 산까지 오는데 10일 걸렸대요. 아. 그만큼 전쟁이 치열했더라고요. 야, 전쟁은 없어져야 돼. 얼마 많이 들어가시겠어요? 네. 지금은 진짜 전쟁하면 가자. 슬퍼서 더 이상 못 있겠다 여기. 내려가자.